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에 관한 영상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헬스랑 필라테스의 다른 점, 대체 이게 각자 어떤 운동이고 공통점이 뭐며 차이점이 뭐며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네, 저는 헬스도 하면서 필라테스도 하고 트레이너였으면서 지금 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스포츠 트레이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제가 말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필라테스는 척추 분절 운동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과 필라테스는 재활 운동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필라테스는 어떤 운동이냐면 기존 자체가 홀바디, 몸 전체의 연결로 호흡과 척추의 움직임과 이 모든 근육과 관절을 연결해서 움직이되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집중까지 더해지는 정말 전체적으로 이 한 사람의 바디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서 다시 정돈을 시켜주는 운동이라고도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단어를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워하우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워하우스는 코어다, 뭐 필라테스는 코어 운동이다 하는데 파워하우스는 코어랑 같지 않고요. 필라테스는 코어 운동이 아니라 파워하우스 운동이에요. 파워하우스는 이 배꼽을 중심으로 허리 아래쪽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파워하우스 존으로부터 팔다리를 뻗어내고 척추의 움직임과 모든 몸의 움직임을 그 파워하우스 존에서부터 끌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조금 쉬운 예를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초 필라테스 편 영상과 아랫배 영상, 이 두 가지 다 베이스가 필라테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필라테스를 해봤구나. 이거는 여기서 느끼는 게 내가 느껴보지 못한 느낌인데 이게 파워하우스구나 라고 조금 가볍게 한번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필라테스는 자세 교정과 체형 교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도 해요. 실제로 필라테스를 하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스, 어깨와 골반의 네모난 박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센터 라인, 그리고 모든 정렬에 맞춰진 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든 돌아갔든 올라갔든 내려갔든 그것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이라서 결과적으로 몸이 정돈되고 자세 교정도 되고 체형도 바라지게 돼 있어요. 또 골반에서부터 이 어깨까지의 박스를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다리 정렬이라든지 오다리, 엑스다리, 무너졌던 아치, 발의 아치까지 살아나기도 하고요. 속 안에서 장기를 계속 마사지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화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 기능까지 좋아지고요. 운동 동작에서 스토막 마사지라는 실제 동작이 있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브리딩, 필라테스에서 호흡을 빼면 정말 약간 텅 빈 운동이 되기도 해요. 그 정도로 필라테스에서 사용하는 이 폐를 확장함으로써 쓰는 흉곽성 복부 호흡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 박스, 얼라인먼트, 장기, 그 다음에 운동의 집중과 근육의 사용까지 다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필라테스는 호흡과 그런 척추의 분절과 내 몸의 전신을 파워하우스로부터 연결해서 뽑아내고 밸런스 앤 컨트롤 기능이 좋아지고요. 또 스트레치와 스트렝스를 동시에 해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치와 그런 근력을 강화를 동시에 한다고? 뭐지? 하는데 제가 보금이들에게 알려드린 모든 홈트레이닝은 생각해보면은 강하게 막 수축을 하는 운동이 아니었고요. 언제나 팔을 접었든 폈든 이 두 가지 동안 계속 스트레치와 스트렝스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제가 큐잉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운동을 따라와 온 버금이들이라면 나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은 가늘어지고 조금씩은 스트레치가 되면서 조금씩 근력이 강화되는 이 모든 걸 느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헬스라는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보디빌딩 종목에서 다루는 운동인데 실제로 그런 근육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뭐 주관절과 복합관절을 이용한 약간 대근육 위주의 근육 운동이에요. 필라테스는 대근육도 다뤄지긴 하지만 일단 기전 자체가 파워하우스고 속근육에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와 헬스는 시작하는 근육과 중심에서부터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팔을 모은 상태에서 벌렸다가 모으는 이 동작에서 봐볼게요. 헬스에서 이 기구에 앉아서 팔을 모으는 팩백 플라이 동작이 있고요. 벤치에 누워서 하는 덤벨 플라이 동작이 있죠. 근데 이거를 필라테스에서 풀어내면은 팔을 모으고 오픈하는 동안에 등의 스트레치부터 팔이 단순히 가슴 근육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에서부터 내 속근육으로부터 후면 근육의 스트레치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서 가슴의 스트레치까지 돼요. 이게 무슨 운동이지? 이게 필라테스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정확하게 내 흉골 중심에서 가슴 근육, 이두까지 딱 모아줬을 때 가슴 근육이 수축되고 대흉근과 소흉근 운동들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결과적으로 필라테스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약해서 사용 기능이 퇴화된 부분들을 살려주고 내가 과활성화돼서 긴장도가 심한 애들은 다시 그 긴장을 풀어주면서 이 레벨을 맞추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라테스는 절대 살이 안 빠지거나 그냥 재활만 되거나 자세 교정만 되는 운동은 아니에요. 필라테스도 헬스도 몸을 어느 정도의 메스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메스업에 있어서는 강도와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헬스가 우세하겠지만 필라테스도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골격근량을 인바디상에서 높이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생활습관과 약간 식습관 교정을 통해서 근육량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몸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헬스예요. 하지만 살을 뺀다고 가정했을 때 헬스와 필라테스는 똑같이 살을 뺄 수 있어요. 왜냐면 헬스는 칼로리 소모를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필라테스는 속근육 기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내 몸의 구석구석 에너지 대사가 정말 빨라지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 속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정체되는 구간이나 다이어트 정체 시에 순환을 뚫어줌으로써 다이어트 속도를 높이는 기능을 해주기도 해요. 때문에 다이어트를 더 잘 시켜주는 건 헬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 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선택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랑 헬스는 다른 운동이에요.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논란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이 운동과 이 운동의 장단점이 있고 선택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다 모두 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운동이고 이것도 운동이니까요. 저는 버금이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면 앞으로도 그냥 하면 되겠고요. 지금 내가 운동을 하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작정 헬스장에 가서 막 어버버 하는 것보다는 제 이미 유튜브에 채널에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제가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둔 운동 루틴을 해보거나 또는 아침, 저녁 스트레칭을 해보거나 이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내가 운동을 집중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선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구분이 되셨나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필라테스에 대해서 정말 또 너무 궁금하고 어렵고 속 시원하게 제가 풀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